A 한번 봅시다. 요것이 딱 들어와야 되겠지. Be used to, 원래는 be used to 아니면 be used to ing 두 가지의 어떤 표현의 의미차를 가지고 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우선 be used to 우리 공부한 적 있었어,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어 be used to, be used to 무슨 의미로 쓰이나? 그치, to do 하는데 주어가 사용문에다, 주어가 to do 하는데 사용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끊어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주어가 사용된다, to do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 기억합시다. to do니까 to 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걸로 조금 더 기억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연구를 해봤어.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요거 그냥 to 부정사로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주어 be used to ing 얘는 어떻게? 우선 요거 아니니까 얘는 무슨 의미로? 그치, 주어가 ing 하는데 익숙하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비동사가 없는 거 used to, 요거는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지. 주어가 to do 하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 표현은 이건 진짜 너무 자주 나오는 거거든. 이걸 절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신을 본다 그러면 어법은 그냥 틀리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무조건 잘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in this day, 그 시대에 우리는 we are used to seeing women in this day, 요즘에, sorry 요즘에 우리는 C로 가면 우리는 사용된다 보는데 여성들이 play sports in pants, 팬츠니까 바지지, 여성들이 바지 입고 스포츠를 하는 것을 보는데, 여성들이 바지 입고 스포츠를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사용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자, 우리는 익숙하다, 보는 것에, 어떤 거? 여성들이 바지 입고 스포츠 하는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하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sing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있잖아, 이거. 그 아까 전에 우리 remember, 그 다음 forget, regret, 그 다음에 stop, try, 요거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백지 테스트 할 때 같이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분명히 우리가 어법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적으로 더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 백지 테스트로 확인을 할 테니까 두 가지는 꼭 숙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A는 sing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해가 됐죠? 자, B를 보시면 하나는 대타고 와시니까 우선 뒤쪽에 문장 구조가 명확한 애가 누구지? 변화무쌍한 애가 있고 뒤에 문장 구조가 명확한 애가 하나 있어. 어떤 애가 딱 명확하지? 그치, what이 뒤에가 변함없이 한 가지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지. what은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없고 주어 없고 이런 구조다. 선행사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로 와서 한번 봅시다. annoyed by a tradition that what require 동사가 나왔네. woman to wear skirts. require 어떻게 쓰여? 목적어, 목적격보에 to do로 쓰이지. 오형식으로 쓰이는 애들이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만 없다, 주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주어가 없고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on the field, 심지어 on the field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뒤에가 불완전해. 그럼 that을 뭐로 보고 생각하면 돼? that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없고 주어 없는 이런 상태잖아. 결국에 뒤에가 불완전한 대타고 뒤에가 불완전한 what, what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럼 얘네들은 뭘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선행사의 유무를 가지고 푸는 거지. 얘는 선행사 없다, 얘는 있다. 그래서 what이 나왔을 때, which가 나왔을 때 항상 뭐부터? 얘네들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얘네부터 생각해 주시고. 뒤에가 완벽하면 답이잖아. 뒤에가 완벽하면 what은 틀린 거잖아. 그럼 that이 맞는 거고. 그럼 동격 아니면 접속사겠지. 해석하면서 따져주면 되는 거지. 물론 what이 물었을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제외. what time is it? 요럴 때 what time이잖아? 그럼 얘는 의문 형용사야. 요런 건 제외. which item do you prefer? 이런 표현 있지? 어느 물건. 의문사일 때는 제외. 알겠죠? 그런 건 제외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때? 그러니까 전통에 짜증나서. 전통이 무슨 전통? 여성들이 스커트를 필드, 경기장이지. 심지어 경기장에서도 여성들이 스커트, 치마를 입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전통에 짜증나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는 있다. 요게 선행사다.
그러니까 정답은 대시되는 것이고 이 문장 앞에 있고 뭐야 이게? Annoyed by a tradition. 이게 문장 구조가 뭐죠? 분사 구문이지. 그래서 누가 짜증났어? 요 사람이. Sears라는 사람이 원래는 because Sear 아니면 because she was annoyed b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녀가 짜증났기 때문에 she decided to challenge it. 그녀는 결정했다. 도전하기로 그것에. 시기는 1909년에. 솔직히 annoyed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C하고 같은 거거든 사실은. 우선 C를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이거 다 필기 다 됐죠? 오케이. 자 우선 C를 한번 봅시다. Shocking shock by her appearance, the American captain ordered her off the field. 자 이게 뭐죠? 네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Because 있었고 because 그 다음에 주어는 뭐야? American captain. 이거 he라고 합시다. he.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생략됐지? was. 이런 애들. because he was.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shocking shocked가 뭐를 나타내? 명사동이 아니고 bore interest bore interest excite shock 뭐죠? 감정 유발 동사. 감정 유발 동사를 가지고 이제 PPO 감정 유발 동사를 ING를 붙여서 형용사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P 형태로 써서 우리가 형용사 분사라고 얘기하잖아. 자 근데 우리가 감정 유발 동사가 PP가 됐어 ING가 됐어 그러면은 능수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지. 뭐로 접근해야 돼? 그치 감정을 느끼냐 아니면은 그 수식 대상 그 수식 대상이 감정을 느끼냐 아니면 그 수식 대상을 평가 판단하냐 요거로 가는 거지. 여기서 수식 대상이 누구야? 선생님 일부러 써줬지 저기다가 he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을 느껴 못 느껴? 느꼈지. 그래서 정답이 뭐야? 셔. 분사 구문이지만 여기에서 쓰인 애들이 뭐니까? 감정 유발 동사니까. 감정 유발 동사를 활용해서 ingpp로 만든 거니까 결국에는 뭐까지 찾아야 돼? 수식 대상 찾아서 감정 느끼냐 아니면 판단 평가하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 느꼈잖아. 미국의 캡틴 주장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녀의 겉모습에 외모에 바지 입고 나왔겠지. 그래서 명령해서 그녀한테 경기장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캡틴 order her 이렇게 off the fiel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듯. C의 정답은 그래서 어떤 것으로? 그렇지 shocked로 볼 수 있고 정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해가 됐어?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문제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자 1번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우선 to come into가 나와 있는 상황이네. 투부정사의 윗줄 동사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they 그것은 창문이지. 창문이 허락을 한다. 더 많은 빛이 뭐 하도록? To come into. 그치. 교회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allow.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 allow. 진짜 자주 나오네. cause. 그 다음에 enable. 너무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encourage. 뭐고. ask. 진짜 너무 많이 나와. 조금 다른 것도 한번 잘 안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보자. force. 그 다음에 compel.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목적어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PP가 나올 수 있는 오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야. 너무 자주 나와. allow는 진짜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몇 개 더 추가하면 expect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 잘 기억해 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expect는 목적어가 to do 할 것을 기대하다. allow는 허락하다. 목적어가 to do 하는 것을 허락하다. cause는 무슨 의미지? 야기하다. 목적어가 to do 하는 것을 야기하다.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 목적어가 to do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는 여기 붙여야 되겠고 encourage 요거는 권유하다 또는 북돋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목적어가 to do 하도록 권유하다. ask는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목적어가 to do 하도록 요청하다. force는 압박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지. compel도 똑같아. 목적어가 to do 하도록 강요 압박을 하다. 자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행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더 많은 빛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창문이 뭐 빛이 들어오는 거 당연히 능동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to come into라는 표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2번 갑시다. tell. tell이가 동사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주어 찾아야 되겠고. scene. 장면이지. in the glass. 그 유리 안에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tell. 말을 합니다. scene에서 s가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에는 s가 나오지 않는다. story. 이야기인데 어떤 story? the Christian face. 기독교인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를 말을 한다. 신앙도 되고. 자, 3번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Could take up, could. 우선 조동사로 볼 수 있고. 자, windows were also important. 창문은 또한 중요하다. Because 그 이유는 the architect, 건축가가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뺄 수 있었기 때문에. Parts of the stone, 돌의 일부를 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시제, 지금 앞에 were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점으로 could 나올 수가 있고. Take out, 뭐뭐를 빼다. 능동이죠. 그래서 뒤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3번은 크게 무리 없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by ing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 by ing 무슨 뜻이지? 그치, 뭐뭐 함으로써. in ing는 무슨 뜻이고? in ing 뭐뭐 하는 점에 있어서 또는 뭐뭐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on ing는 무슨 뜻이야? upon도 되고. on ing, upon ing 의미상 중요하죠? 뭐뭐 하자마자. 하자마자. 이런 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ing 표현들. 자, 그러면 봅시다. stone is still part of special kind of window. 돌은 여전히 일부입니다. 뭐에? 특별한 종류의 창문의 일부입니다. But, 그러나, by replacing it with glass, 이치가 일으키는 게 뭐죠? 돌. 돌을 우함으로써, 대체함으로써.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그러니까, 돌을 유리로 대체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y ing, 이 ing는 동명사란 말이야, 동명사. 동명사 목적을 받을 수 있죠? 그지? 그래서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대체하다 라는 표현이고, 돌을 유리로 대체함으로써 architect, 건축가들은 could make, 만들 수 있었다. 전체 건물을 어떻게? 더 airy and open. airy는 공기가 통하고, 그 다음에 open, 뭔가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가 되지. 여기서 mak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격 보호에 to 정사는 아예 나올 수가 없지. 그죠? 자, 사역동사 make, have, let.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PP가 나온다. 초보정사는 아예 나올 수가 없으니까 틀린 거지. 어떻게? look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을 유리로 교체함으로써 건축가들은 파괴할 수 있어. 전체 건물이 보이도록. 어떻게? 또 공기가 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뭔가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건물도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능동 관계잖아. 그지? 당연히 여기서 to look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5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또 가봅시다. A 같이 한번 봅시다. 머치하고 베리. 솔직히 여러 번 봤지 벌써? 뒤에는 뭐가 있다? better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다. 비교급 강조어구는 어떤 거다? 멋지지. 베리는 된다 안 됐나? 안 됐나? 이런 ER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은 비교급이라고 하고, 멋지 말고 또 뭐 있죠? 그렇지. 멋지 a lot, still, far, even 이런 표현들이 있지. 그래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 ER이라든지 more를 수식해준다. 그 다음 less 같은 애들은 수식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훨씬, 얘네들의 명칭은 비교급 강조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much better. The way, 방식이고 to get much better, 더 나아지는, 더 잘하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to practice, 연습하는 것이다. 투부정사 보호로 쓰였고 명사적 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A의 정답은 much로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 늘면 늘수록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많이 틀려봐야 돼. 그래서 많이 틀린 가운데 틀린 것들을 다시 교정해서 꼭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를 한번 가서 볼게요. What하고 that이야. 선생님이 What하고 that 나왔을 때 뭐의 기준을 삼아주는 게 좋다? What에다가 기준을 삼아줘야 되겠지. 왜? That은 종류가 많잖아. 접속사 that도 있고 관계대명사 that도 있고 동격 that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가 어떨 때는 완벽하고 어떨 때는 불완전하잖아. What은 어떻다? 항상
완벽하다. 의문 형용사일 때 빼고. 맛은 뒤쪽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죠. 이렇게. 동원어,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고 선행사가 나올 수가 없고 얘네들은 어디에서? 명사절에서. 명사절. 그래서 어디? 주어나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목적어는 당연히 모두 포함되는 거야. I-O, D-O도 다 되고 여기 있는 보어는 당연히 일반적인 주격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뒤에 보니까 two of you, 당신들 두. 이 사람들이 are interested, 관심 있으시다. 감정 의외 동사를 활용한 분사네. 그래서 interest라는 표현은 in하고 굉장히 가까워. 그래서 in talking about, 대화하는 것에, 논문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에. 자 그러니까 뒤에가 어떻다? 불완전하지. 여기 지금 뭐가 없어. 목적은 없잖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없잖아. 이제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반드시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로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bout 뒤에 명사가 없어. 불완전해. 이거 뭘 봐야 돼? 선행사 있는지를 봐야 돼. At the beginning. 처음에 you have to find something. 당신은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은 뭐냐면 당신 둘이 대화하기에 관심이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결국에는 선행사가 있고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니까 정답은 대시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뒤쪽이 불완전하니까 대시 뒤쪽이 불완전할 때는 관계대명사밖에 없고 그럼 선행사의 유무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의 정답은 대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C를 보면 is하고 are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를 찾아서 스위치를 하면 되겠죠. The reason, 이유고 why people start talking about weather or current event.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why 뒤쪽의 문장 구조는 완벽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관계사가 나왔을 땐 괄호를 쳐주시고 그 관계사 의미 단위가 나오는 곳에서 괄호를 다져줘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지? 선생님이 뭐 괄호 치고 주어 동사 표시하고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유인데 사람들이 시작하는 뭐 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뭐에 관해서 about the weather or current event 날씨나 최근 사건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 그래서 지금 Y는 여기에서 닿는 거지. 그래서 단수니까 is가 된다. 그 이유는 is that 다음과 같다. 이거 보고 they are harmless. 자, 아까 전에 이런 주제들이지. weather이라든지 current event 이런 것들이 해가 없다. And 그리고 common 흔하다. 공통적이다. to everyone.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C의 정답은 몇 번으로 볼 수 있고 is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전체 정답은 몇 번으로 다 잘 풀어줬어. 정답은 2번.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much that is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듯. 자, 이렇게 28번 정리하시고 29번으로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give로 볼 수 있고, 보어가 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병렬 구조로. 뭐랑 같은 거죠? 테러 같은 거지. 맞아. 만화는 그림이다. 근데 어떤 그림? The tell story.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 다음에 give message. 메시지를 주는 그런 그림이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대시 관계대명사였고 기분은 테라고 같은 병렬구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잘 풀어줬고 솔직히 문제는 간단했는데 잘 봅시다. Most cartoon 대부분의 만화는 make 무슨 동사? 사람들이 웃게 한다. PP 나올 수도 있지만 PP가 나올 때는 뭘 생각해야 돼? 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지. 그럼 둘의 관계는? 능동. 그죠? 사람들이 만화를 보고서 자발적으로 웃는 거잖아. 막 때려서 웃는 거야? 김정일이 막 시켜가지고 막 웃는 거 아니잖아. 그지? 스스로 웃는 거라고. 그러니까 둘은 어때? 당연히 능동 관계고. 그러니까 정답은? 동사의 원형, life가 되는 거야. 둘의 관계가 능동이었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둘 다 나올 수가 있어. 동사의 원형과 PP가 나올 수 있지만 상황을 봐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나와도 되니까 그냥 무조건 PP가 나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 뭘 해줘야 된다? 둘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만화를 봤을 때 우리가 재밌으면 웃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가서 봅시다. People who draw cartoon do clever thing. 사람이야. 괄호 여시고 주어 없고 주어 그리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 여기서 닿는 거지. 주어 동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후는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선행사로 나왔고 선행사
이렇게 수식이지. 사람인데 만화를 그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두. 요게 주어. 한다. 뭐를. 영리한 것을 한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 뒤쪽은 불완전하고 선행사를 수식해줍니다. 사람이다. 선행사는. 3번의 후는 당연히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서 지금 수업을 하잖아. 너희들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전문가잖아, 그지? 전문가도 어떻게 해? 다 분석하지. 하나씩 표시하고 주어가 없다라는 거 표시하고 수식 대상은 수식해야 되는 애들은 어디까지가 수식인지 괄호치고서 수식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 한번 직접 해봐봐. 알겠지? 그러면서 필기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같이 또 필기도 하고. 알겠죠? 펜을 들어야 돼. 어법 문제 풀 때는 눈으로 풀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치사구다 그럼 괄호 쳐주시고. 알겠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3번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개념 정리를 좀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어때? 반복 훈련하는 거야. 계속 풀면서 틀려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틀면 알겠지? 그래서 안 좋은 습관 혹시 내가 충분히 어떤 간단한 작업으로 이걸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해야 되겠지. 자, 4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자, 우선 2가 나왔어. 2. To draw special attention to them. 2 부정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사일 수도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뭐 앞에 and도 있고 or도 있으니까 동사로 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좀 생각해 보시고. As they may make extra large head and small body. 그들은 만화가들이 만든다. 추가적인 큰 머리를 만들고 작은 몸을 만든다. 그 다음에 a huge hand, 엄청나게 큰 손을 만든다. and feet, 다리도 만든다 라는 얘기지. 다 목적어네. 주어 동사 목적어란 말이야, 그지? 동사 일리는 없죠? 동사가 우선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 근데 만들다 할까 아니면 하게 하다 할까? 만들다지. 여기서는 어떻게? to draw attention 하면 뭐지? draw attention, 주의를 끌다는 뜻이야. 결국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그들, 데니가 가리키는 거는 요런 애들, 손, 다리, 요런 애들에게 특별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끌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동사, 그러니까 메이커 사역동사로 쓰니까 무조건 여기 동사원형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상황을 항상 봐야 된다는 얘기지. 해석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맞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5번! 요거 정리를 좀 합시다. A few. 둘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A few는 무슨 의미? 긍정. 얘는 부정. 조금 있는. 얘는 거의 없는. 어가 뭔가 좀 긍정적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뒤에 뭐가 나온다? 그치, 가산 복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a little.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애들이고. 이걸 알아야 독해할 때도 오역이 안 나타나겠지. 정확한 의미로 가야 되니까. a little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는. little도 거의 없는. 그러니까, 어가 있으면 긍정, 어가 없으면 부정.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온다? little. 뒤에는 불가산. 불가산 이렇게 나온다. 암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면 안 돼. 게으름도 어떻게 보면 내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야. 알겠지? 해야 될 게 있는데 미뤄. 그러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야. 해야 될 걸 안 해가지고. 알겠죠? 미루다가 미뤄가지고 결국에 처리를 못하고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a few 다음에 words s가 있지. 복수로 볼 수 있겠죠? 문제 없다. 자, cartoon maker. 자, 만화 제작자들은 can say, 말을 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을 with a simple drawing, 뭐와 함께 간단한 그림과 조금 있는 단어. 그러니까 우선 몇 마디의 어떤 말 이런 것과 함께 여기서 a few words 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였다. 이걸 알아야만 저게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저런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미루지 말고 같이 공부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오늘은 어법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같이 한번 봅시다. 사실 목소리가 살짝 감기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변했지, 그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30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A를 한번 보시면 하나는 sit, 하나는 sit.
저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둘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자, 앞에 있는 sit은 우리가 보통 자주 쓰죠. sit down, 앉으세요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이 sit은 뭐지? 앉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지. 누구누구를 앉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둘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자동사고 두 번째 거는 타동사지, 타동사.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 문장 분석해보면 In America, 미국에서 If a restaurant is formal, 만약에 식당이 좀 형식적인 곳이라면 host, 얘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diner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sit에 s가 붙어있는 두 번째 거, si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자타동사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답은 sit,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동사, 타동사 수능에서 고등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선 lie라고 하는 애가 있고, lie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지? 눕다라는 의미가 있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lay, lane으로 볼수 있고, 얘는 이제 자동사지, 자동사. 저번에 정리했었나 이거? 안 했었지? 자동사다. 자, 그리고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규칙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lied. 마찬가지로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니까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대신에 lay, laid, laid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는 뭐뭐를 두다라는 표현으로 볼수 있고, 얘는 뭐다?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온다. 볼 수가 있겠지.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rise라고 하는 애가 있어. rise가 무슨 의미로 쓰이겠지? 해가 뜨다, 아니면은 주어가 오르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그래서 rise, rose, 그 다음에 risen 이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고. 얘도 무슨 동사로 볼수 있다? 자동사로 볼수 있어. 그래서 얘도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고. 자, 어가 붙어서 arise, 그다음에 arose, 그다음에 arisen 이런 표현을 볼수 있고, arise가 무슨 뜻으로 쓰이지?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 주어가 발생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사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rais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raise your hand. 많이 들어봤죠? 몸무게를 올리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얘는 규칙으로 볼수 있어. raised. 그 다음에 raised. 얘는 타동사야.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등장한다.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게 저기 있는 sit이지. sit. set. 그 다음에 set. 자동사야. 자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sit 얘는 규칙으로 seated 이렇게 볼수 있고, 얘는 타동사다. 자, 그래서 착석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please be seated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때 쓰는 표현이 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반드시 다 어떻게 해야 돼?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서, 이런 애들은 좀 정리를 해서. 뭐, 많이 봤을 거야, 그지? 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듯. 자, 그래서 A의 정답은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sit, S부터 있는 두 번째 거로 정답을 골라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ost, 주인, 이러고 볼수 있겠지, 주인. 그 식당의 주인이 식사하는 사람을 앉힌다. 자, 이렇게 A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B로 한번 가봅시다. 우선 B를 같이 한번 보시고, what하고 대신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는 게 좋죠? what으로 잡는 게 좋죠? 왜? what은 항상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라고 했었지? 그치. 불완전했다. 목적어가 없든지 아니면 주어가 없는 이런 구조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second reason is. 우선 second reason. 이게 주어. 그다음에 is가 동사가 되고. 자, 우선 뒤쪽으로 명사절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if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if가 있으니까 이제 문장이 두 개가 나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if a person is not properly dressed,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지. be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사람이 적절히 옷을 입지 않으면 호스트, 그 주인이 뭐 할 수 있다? 안내할 수도 있다. 그를 어떻게? in a place, 어떤 장소로, 어떤 장소로, 이런 장소로. he will not be seen in the sight of many people. 자, 그가 he will not be in the sight of. 그가 사이트는 시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many people,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야 안에 있지 않는 그 곳에다가 그를 안내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완벽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what은 정답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정답은 대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쪽 문장 구조는 완벽한 구조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if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if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that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be는 that이다. C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C를 가서 보니까 하나는 sure, 형용사로 볼 수 있고, surely는 우리가 부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a third reason, 세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to make,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건 표현으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make sure 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확실히 하다라는 표현이야. 자, 그래서 확실히 하는 것이다. 뭐를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는 것이다. 표현으로 정리해서 정답은 어떤 거? sure가 되는 거지. make sure, 뭐뭐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대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customer do not disturb each other. 그러니까 손님들이 방해하지 않는 것. 근데 서로를, 손님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 그래서 C의 정답은 sure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0번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정리하시고, 31번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